죄수들의 밤. 죄수들의 밤은 범죄 카드가 있고 교도관 카드가 있습니다. 교도관 카드와 범죄 카드 4장을 섞어서 나눠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 카드를 뒤집어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 카드가 뜨는데, 비밀스러운 범죄였다 라는 말에 대답 토큰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비밀스러운 범죄였나요? 라는 질문에 나는 당연히 노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총 5개까지 할 수 있고,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예스 카드 3장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은 질문은 거기서 끝! 지금까지 나온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누가 무슨 죄로 들어왔는지, 교도관이 누군지 잡아내는 게임입니다. 네. 섞어. 섞어. 이거군.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해볼까? 음악을 들으며 범죄를 저질렀다. 음악을 들으며 범죄를 저질렀다. Music is my life인데. Music is my life인데. 공개할까요? 저는 노래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노래를 한 카드는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 예, 다시 가져갈 수 있어. 가져갈 수 있어. 자, 다음 질문 뽑아주세요. 계속해서 저질렀다? 난 이거지. 정말 습관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중독되거든. 자, 공개할까요? 이런 게 반복돼서 흉악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저는 가져가겠습니다. 문제를 저질렀는데 피를 보았다? 저 피 봤어요. 아, 저 예스카드 3개 나왔네. 예스카드 나왔어요. 초록색 3개 나왔어요. 야, 그럼 질문 이제 끝이야. 네. 그러면은 이제 직업을 한 곳에 내려놓고 섞어서, 그 다음에 이 범죄 카드를 한 장 더 여기다 섞습니다. 어, 맞아. 좀 더 색출을 어렵게 하기 위해. 너무 상방이야. 너 상방이 뭐냐? 빵 맞고 있는 거야? 노상방뇨. 이거 수상한데 잠시만요. 음악을 들으면서 범죄를 저질렀고 반복해서 했고 피를 봤다. 이거 노상방뇨. 야, 이거 얘는 강철왕도 아니야? 아니야. 야, 성범수 똑같이야. 노래를 들으면서 반복해서 저질릴 수 있는 거는 노상방뇨밖에 없어. 노상방뇨에도 무조건 음악 들어야지. 잠깐만. 근데 지금 장폰주는 전부 다 노거든? 그래서 그치? 나는 장폰주가 노상방뇨가 돼. 아니, 노상방뇨인데 어떻게 해? 음악을 안 들을 수가 있냐고. 쓰레기 쪽일 수도 있어. 그러면 쓰레기 쪽한테 음악을 안 들어? 신나는 락 노래 한번 들어야지. 왜, 나는 일단은 혼주가 노상방뇨 같아. 아, 정말 웃기시네. 노상방뇨 노래고 너 한 시간에 한 번씩 가잖아. 반복해서 전주가. 너는 야, 피 본 거면서 그럼 혈교냐? 어, 그러니까. 저리 치워 이거. 카드. 나는 사기야. 귀신에. 그럼 반복해서 저질렀어야지. 저는 초범이에요. 간이 작아가지고. 간이 작아서. 내 생각에 몽숙이가 교도관이야 이거. 내 생각에 망나니가 교도관이야. 미안한데 난 쓰레기 쪽이야. 아니야, 망나니 노상방뇨야. 망나니 노상방뇨야. 야, 몽숙아, 너 이 카드에서 네 거 뭔데? 나 교도관이야. 너 맞아. 교도관 맞네. 그럼 너 교도관해. 어, 너 교도관. 내가 왜 교도관이라고 밝힌지 알아? 왜? 노상방뇨하는 것보다는 교도관하는 게 훨씬 나아. 정말 교도관이야? 어. 그럼 이제 이 판 끝난 거야? 아니지, 몽숙이가 이제 아니지, 우리 직업을 이제 맞춰야지. 강조당이 불법 시위고 쓰레기 마약 판매. 자, 이제 자신의 카드를 공개하나요? 네, 네. 저는 노상방뇨입니다. 제가 방뇨를 하다가 이쪽으로 앉아야 되잖아요. 네. 나무에 엉덩이가 찔러서 피를 봤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는 불법 시위입니다. 아, 불법 시위 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안 들어? 그러니까 불법 시위지. 전 쓰레기통이가 맞습니다. 저는 사기입니다. 아, 두 개만 맞췄네. 한 장씩. 한 장 가져가면 돼? 첫 번째 질문. 아, 컴퓨터가 필요했다. 야, 어. 컴퓨터 요새 필수품이거든요? 같은 시대에 아주. 필수품이지만 나는 쓰지 않았다. 나도 쓰지 않았지. 나는 이걸 썼지. 야, 누가 세 명이라고? 다음 질문. 먼저 공개해주세요. 어? 국제적인 문제였다. 어? 야, 다들 멋지게 놀네. 다들 왜 이렇게 글로벌하게 놀아? 이제 동네 놀이터에서도 신분 한 분 있네. 아, 이거 말 섞어도 되나? 세 번째 질문. 피해자가 많았다. 어? 제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였거든요. 끝났다 이제. 오, 끝났네. 나도 끝났네. 자, 그러면 카드를 모으고. 무서운 짓이 뭐야?
이거 그리고 무전취식이 해외 가서 많이 하거든요. 그치 그치. 다른 범죄들 보다가 무전취식 봐봐. 이거 야. 얼마나 하잖아. 야 이거 근데 이거 기분이야. 야 장폰주. 나도 이거 장폰주 같아. PC방에서 무전취식 했지 너. 오야. 그치. 어. 맞아. 아니면 컴퓨터로 맛집을 찾아본 거지. 아~ 내가 PC방을 가긴 갔어. 근데 무전취식은 안 했다? 어. 아, 근데 탈수해도 굳이 컴퓨터 필요 없잖아. 그래? 전자계산기로 해? 아니, 뭐. 굳이 계산기로 할 수도 있잖아. 일본에서는 다 아날로그로 하잖아. 라면은 정직한 편이거든? 이거 같아. 장기 매매? 응. 막나이가 뭘까? 실제적인 범죄였고 피해자가 많았대. 근데 컴퓨터가 피해자가 다 썼어. 야! 망나니 무전취식이네! 어? 어 맞네! 어!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다 훔쳐먹은 거 아니야. 그치. 어? 망나니가 무전취식이네. 얘들아 나 배불러. 야 너 마트 시코너 다 털었지? 아니 얘들아 나 배부르다고. 계속 마트 한 열 바퀴 도는 거지. 얘들아 나 배 안 고파. 얘들아 교도관을 한번 찍어보자. 나 몽숙이. 네. 실제적인 범죄인데 피해자가 적었고 컴퓨터도 필요 없었고. 그니까 이 바보들 실제적이기만 한 범죄가 뭐가 있는데? 이거 사기도 아 내가 해외여행 갔는데 소매치기를 당한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딱 한 번 훔쳐먹었어. 라벤은 컴퓨터가 필요하고 국제적이었고 피해자가 많았어. 장기 매매. 교도관인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아 예스 하면은 지원해서 말하기 좋잖아. 나는 몽숙이 교도관 할래. 나도. 봐봐. 너를 어쩜 좋아. 나 너? 골랐어. 초당 어. 교도관이야. 어 나 교도관 하고? 어 강초당 교도관이야. 어, 그래 어, 나 교도관이야. 자 교도관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밝혀주세요. 어 난 교도관인데? 어이 그래서 범죄가 뭔데? 너 무전취식이고. 뭐라고? 너 무전취식이고 넌 전기매매고 너 사기야. 너 탈세야. 어. 나는 백현아 너는? 나는 일본에서 탈세를 저지른 범인이다. 일본에서는 모든 정보를 수기로 입력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 여기면 탈세하기 쉽겠군 이라는 생각으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탈세를 저질렀지. 오로지 계산기로만 탈세를 했지. 사실 저는 결혼사기범이었어요. 결혼사기? 피해자가 참 많았죠. 컴퓨터로 상대방을 물색해서 로맨스 스캠을. 저는 장기 매매였습니다. 이야. 이야 무섭다. 그럴 줄 알았어 저 자식. 우승이도 무전취식 맞지? 아 저 살인인데요? 야 다 틀렸어. 아니 해외에서 살인 저지른 거야? 해외여행을 갔어.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어떤 새끼가 나한테 옷걸이를 던지잖아. 그래서 죽였지. 저 자식이에요. 저 자식이에요. 어 약간 다음 야 다음 독수리 눈치 싸움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가운데 독수리 카드가 15장이 있고 각자 1부터 15까지 숫자가 적힌 카드를 갖고 있어요. 중앙에서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플러스 숫자랑 마이너스 숫자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숫자는 제일 작은 수를 내는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플러스 숫자는 제일 큰 숫자를 내는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7을 가져가고 싶어서 15를 냈어. 근데 속몽숙도 15를 냈어. 이 두 개는 무효고 그 다음으로 큰 수를 낸 라베가 이 카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몽숙이는 가진 카드의 합이 9야. 그리고 라베도 9야. 그러면은 이 둘은 제일 높은 숫자를 얻었음에도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둘 다 무효. 그 다음으로 큰 수인 초당이가 우승. 응, 가자. 어, 6. 이거 욕심 내볼 만하지. 나는 한 요 정도. 둘 셋. 와. 나의 것이야. 아, 10도 내려고 했는데. 아, 크게 냈네. 아, 5명. 하나, 둘, 셋. 와, 장폰도. 오, 이게 큰 힘이 된다고 나중에. 야, 마이너스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요 정도 내가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먹으면 어떡하지? 아니! 장폰주! 너 망쳐! 야, 0점 됐어! 어, 그냥 버려! 5점이니까 버려! 야, 10이다. 야, 이거 진짜 무지 게임이다, 이거. 나는 이거 낸다. 이건 무조건 낼 거야. 하나, 둘, 셋! 야! 와, 성공해서 눈치 게임 성공했네. 야, 나 15 될까, 이거 될까 했는데. 나도 15 될까 고민했는데, 아. 야, 7! 이걸 가고 이걸 먹어야지. 15 냈다가 겹치면 어쩔 건데?
야, 장폰즈! 야! 야! 야, 장폰즈! 감사합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겹치면 어쩔 거냐고 했잖아!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난 널 철석같이 믿었다고! 그냥 네 앞에 카드 어디 갔어? 어?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버렸어. 그냥 버려! 어차피 버려! 오! 야, 오 있었네! 하나, 둘... 야! 야! 야, 그러면 진짜 인생 역전이다. 마지막 하나? 아, 이거는 뭐. 나랑. 야, 이거 강초당 거다. 초당이다, 초당이. 어, 나 마이너스 1점. 나 4점. 나 15점. 17. 야, 대본죽이겠네. 야, 속눈썹 뭐야? 뒤집어. 3. 아, 아, 요 정도 할 수 있지. 근데. 아. 자, 다음. 마이너스 3. 야. 에? 어, 아, 야, 어, 노란 거. 야, 이거 폰즈야, 폰즈. 아! 믿고 있었다. 야, 너 플러스가 이렇잖아. 어이어이, 믿고 있었다. 어이어이! 여기 버리. 아, 버리지 마! 아, 버리지 마! 그러면 또. 야, 신나. 야, 이거. 야, 눈치 싸움이다, 이거. 야, 이거 눈치 싸움이다. 가자! 야! 야! 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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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은 뭐야! 이게 진짜 눈치 싸움이야! 야, 나 못 먹을 바에 믿고 나 버리자 했는데. 야, 강철은 뭐야! 야, 미쳤다! 구다. 오야, 우와, 구. 장폰즈 너 14했지? 조용히 해. 아, 이거 장폰즈가 근데 이거 내릴 것 같은데. 야, 하지 마라, 막나니. 야, 그럼 너가 바꿔. 너가 바꿔. 안 돼. 여자는 바꿔. 또 못 바꾸야. 아, 장폰즈! 내 거! 야, 우리 마이너스 다 강철은 몰아주자. 야, 이거 4 먹게 해줘. 나 먹게 해줘. 플러스 마이너스라도 하자, 얘들아. 야! 내 거야. 야, 한 장 남았다. 가자. 야, 아, 씨, 내 거네. 야, 강초당 이거 뭐야? 그렇게 됐습니다. 에이씨. 이거 이번에 제일 낮은 그거 하자. 어, 제일 어, 낮은 점수로 가자. 이거 제일 높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숫자? 그치. 어, 맞아. 어. 야, 하나, 둘, 셋. 어, 야, 나 신호 낸 거 아닌데? 맛있게 먹어. 나 신호 넣었는데, 나. 뭐야? 하나, 둘, 셋. 에? 이런 씨. 야, 저기요! 랭기! 왜 그래? 어? 어, 가져와. 어? 아, 야, 근데 우리 다 다급했어! 어? 야, 니네 뭐냐? 뭐야? 야, 니네 혹시 나 빼고 단톡방 있냐? 어. 야, 얘들아, 이번에는 나니 빼고 이거 내자. 야, 니네 뭐냐? 야, 니네 뭐냐? 진짜? 야, 니네 뭐냐? 야, 이거 뭐야? 너 먹어! 얘들아! 나 빼고 봤어! 하나, 둘, 셋! 셋!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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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나겠다! 내가 봤는데! 야, 이거 미쳤다. 야, 이거 어떡해! 아, 이제 한 자리 숫자가 없어! 야! 야! 우리 아직 단톡방에 남아 있는 애들 우리 세 명. 야, 이거 야, 마지막 하나 4다. 이거 완전 내 템인데? 야, 이거 완전 나를 핀댄다. 어, 나의 승리네. 나 마이너스 3점. 나 0점. 야, 난 드래곤볼 모았어. 나 23점. 나 20점. 그니까 나는 이거 어차피 카드를 아예 안 먹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했어. 야, 얘들아 나도 초대해줘. 안 돼, 돌아가. 어, 돌아가.